이 자켓 너무 예쁘다. 어? 그래? 저기야. 응.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그래? 그럼 두 개 더 사지 뭐. 고마워란? 어, 몰라. 어머, 근데 뭐예요? 사진을 찍는 거야? 이게 사생활 침해야. 나 경찰 신고할 거야. 당장 안 꺼져. 이런. 예. 또. 다음 소식입니다.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괴소문에 시달렸던 인기 아이돌 그룹 야노스의 멤버 에단이 이번엔 국내 굴지 그룹의 장녀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상대 여성이 40대 유부녀로 확인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 빡야 꺼버려! 소문에 시달렸던 에단이 이번엔 이 물건 없어? 어? 아 뭐야 당장 잡아하지 않고 뭐해? 예 지금 저 강 집사가 모시고 오는 중입니다. 아 이런 망추가 들어도 유모순이 이런 회계 망추는 일이 어디 있어? 어쩌다가 이 친구생이 이렇게 됐어? 혈압 올라요. 진정하세요 회장님. 박서방아! 박서방아! 그 가방은 뭐야? 양육권과 위자료는 변호사 통해서 청구하겠습니다. 아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 10년 넘게 하는 못난 놈이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아니 마누라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 사람이 은석은 무슨 은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아버님. 아, 내 얼굴에 똥실을 해놓고도 서운하단 말이 나와? 바짝 엎드려 비례도 모자란 판에 뭐? 이혼한다고 협박으로 나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혼할 겁니다. 아, 잘났다. 내 울타리 벗어나면 죽 한 그릇도 빌어먹지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는 이런. 아버지. 아버지, 이거 오해예요. 저 걔랑 정말 아무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자주간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냥 누나 동생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는 그 친동생 같은 아이예요. 정말이야, 여보. 넌 친동생 같은 애랑 키스도 하냐? 아유, 키스는 무슨. 그냥 귀여워서 장난친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뭐? 아버지! 아, 말로 하세요, 회장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어? 언제까지 미친년 치마 바로 기팔로 걸고 다닐 거야? 자식 뽑기도 민망하지 않아? 아버지 피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야? 병든 조강지처 내팽개치고 처음부터 사는 아버지 피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버지가 무슨 죄격으로 나온다시는데요? 진짜. 이런?